미술이라는 거. 미술이라는 게 마법과 과학 이거의 중간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윤균 작가입니다. 오늘 여기는 그 천호동이라고 홍경택 작가님이 계신다고 해서 찾아오게 되는데 이인성 미술상도 받으셨고 홍콩 크리스트 경매에서 최고가를 또 기록하셨던 나름 그 미술계에서 스타 작가님이신데 그 작가님의 작업실 가서 작업 얘기도 듣고 이런저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윤균 작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제가 오늘의 작가 홍경택 선생님이라고 작업실 딱 들어왔는데 대작가는 다르구나 느낌이 딱 드네요. 어떤 면이? 대작이 많다. 아, 네, 네. 와, 뭐 지금 바쁘신가 봐요. 뭐 오프라인으로 하는 아트페어들이 좀 많이 줄었는데 겨울에 상해에서 아트페어가 있어서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대부분 작가들은 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좀 더 나가고 싶다는. 이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아요. 한국 작가들이 롱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밖에서 전시를 할 기회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그 아트페어 상에 나가는 거 지금 네. 준비하시고 계신 거죠? 네네. 좀 잠깐 먼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도 우리 작업실 왔으니까 그런 과정도 볼 수 있고 참 네. 이거는 흔한 기회가 아니라서 이제 상해 가지고 나갈 작품은 대표작 중 그 연필 시리즈 네네네. 그리고 전혀 또 새로운 작품 한 두 점 정도가 나갈 것 같아요. 저의 뭐 과거와 현재를 보여줄 수 있는 예. 저도 이제 쓴 작업을 계속 봐왔지만 이 과정은 내가 처음 봤잖아요. 네. 처음에 참 그랬어요. 야 이거 도대체 어떤 집요함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걸 팔까. 저는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이런 상태가 예. 아마 그 당시에 제 감정 상태가 좀 지금이랑은 많이 달랐겠죠. 20대 때 처음 시작한 건데 굉장히 좀 날카롭고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작가가 데뷔했을 때 버텨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거를 뭐 전시도 거의 없는 그렇죠. 상태에서 그냥 막연함이 계속 예, 있으니까 그런 막연한 공포감 같은 게 아마 그림 속에 녹아있지 않나? 예, 그래서 그림이 좀 접근하기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술계 봤을 때는 사실 주류는 아니었잖아요. 네. 이런 작업들이. 그럴 때 어렵지 않았었어요? 어떤 이런 작업을 내가 들어갔을 때. 대한공간 같은데 전시를 하기 위해서 기획서를 몇 번 제출을 해봤어요. 아, 네네네. 근데 사실 붙은 게 없어요. 결과를 알아봤는데 네네. 심사위원들한테 한 표도 못 얻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한 5년 동안 거의 전시도 없이 작업만 예 작업하고 알바하고 이게 다였어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히 기회를 잡게 됐죠. 어디 한번 내봤는데 거기선 떨어지고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왔던 분이 이 사람을 우리 쪽으로 한번 보내봐라. 난 마음에 든다. 아, 네. 그래서 거기서 처음 전시를 하게 됐어요. 아, 대외적으로 나오게 된 어떤. 그렇죠. 예, 그 기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큼 준비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자리에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저는 사실 그것도 떨어진 줄 알고 외국 여행 갔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다 떨어졌구나 싶어서 집에 한 달 동안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집에 딱 돌아왔는데 지금 어디서 널 찾고 난리가 났대. 전시 날짜가 잡혔는데 작가가 없어졌다고. 근데 이제 어쨌든 작업은 다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바로 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대작을 하려고 하는 뭐 이유가 있었었나요? 제가 데뷔할 때만 해도 뭐 회화는 죽었다는 말이 되게 많았어요. 전시장 규모 커지고 회화 작품보다는 설치 영상 회화로 살아남으려면 이건 작은 걸로 안 되겠다. 내가 맞짱을 뜨려면 대형화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네. 상당히 도전적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젊었잖아요. 네, 아. 20대.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그런 생각 별로 안 해요. 아. 내가 뭐 설치랑 뭐 싸워야 되나?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 이미 그건 넘어섰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 뭐 그냥 이름만 해도 뭐 사람들 별볼 떨 텐데. 뭐. 아. 네. 선생님, 이 작품도 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펑케스트라 네. 시리즈인데요. 네, 네. 종교가 저 캐톨릭이에요. 성당에 가면은 구조들이 있잖아요. 다 대칭형 구조. 그렇죠, 대칭. 네네. 스테인드 글라스에서의 그런 화려한 패턴들. 그렇죠, 그렇죠. 예.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대중문화에서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굉장히 많이 듣고 하는데 뭐 가수들 뒤에 이제 그 화려한 전광판들. 예. 과거에 이제 뭐 종교적 우상들을 대신해서 대중문화의 아이콘들이 그 자리를 좀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아이콘들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그림 왔네. 예, 예. 마치 이제 뒤에 저 패턴들은 이제 종교적 아이콘들 뒤에서 빛나는 예예 그런 빛 같은 거. 후광처럼. 예. 그분은 진짜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잖아요. 그 예술가들한테 가장 담고 싶어하는 또 예술가이기도 하고. 담고 싶진 않아요. 아. 너무 비극적으로 살아서. 그런. 예. 그렇죠. 예. 고흐가 굉장히 분열적으로 네네. 들어가 있죠. 네네. 예. 제일 마음에 들었던 작품들을 한번 제가 해체를 시켜보는 거예요. 뭐 방식도 좀 다르고. 네네. 네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네네. 네. 또 아까 그 최근에 하고 있는 작업 좀. 그거는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요. 아, 저기 샘플이 있네요. 오, 전혀 진짜 다른 작업이네요. 네, 저거는 제가 2000년 초반쯤에 첫 번째 개인전 끝나고 나서 뭔가 또 좀 다른 시도들을 해봐야겠다고. 아, 그럼 이 작업 전에? 아직 발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어떤 갤러리스트가 저걸 딱 보더니 자기는 저게 마음에 든대요. 아. 너무 사실 저걸 원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저도 은근 신나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음악. 두 번째는 영화 중에서도 SF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희 세대가 그 로봇 만화가 있잖아요. 로봇 만화. 로봇. 네. 예, 그게 저희 세대 때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예, 모르겠어요. 과학이나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 소년은 아니었는데 그런 구조들 있잖아요. 네네. 그 디자인들 이런 거에 예예. 예. 그런 거에 홀딱 빠져버렸어요. 아무래도 이거 처음 그렸을 때가 제가 뭐 20대에서 바로 벗어났던 그때니까 그런 영향들이 남아있어요. 그러고 보니 또 약간 로봇 같은 느낌이 예, 예. 일종의 하이브리드 형인가? 아. 예. 지구가 멸망하면 뭐가 살아남을 것인가? 곤충이 살아남을 확률이 제일 높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곤충의 장점들을 취해야 살아남지 않을까? 그렇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뭐 인간의 DNA와 곤충의 DNA를 섞는 날도 있지 않을까? 예. 이거는 지금 보니까 야, 처음 본 거 작업 같은데 선생님 스타일은 맞는데 아, 이 작품은 그냥 가끔 큰 작업 하다 보면은 좀 완성을 빨리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아, 너무 5년, 10년도 걸려요. 어떤 작업들은 그러다 보니까 소품이 하고 싶을 때 그냥 생각나는 거 그냥 별 뜻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빨리 완성도를 보고 싶고. 네네. 네. 아,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목마름 때문에. 그렇죠. 네네. 전 시도하는 건가요? 아, 이거는 아트페어의 어떤 갤러리에서 달라고 해서 예, 그쪽에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작업. 네네. 아. 네. 저희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뭐 예술이라는 거, 미술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인식, 정신 영역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하는 그런 거라고 배웠는데 막상 이제 시장하고 부딪혀 보면 너무 딴판인 거야. 아, 그렇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장식품밖에 안 되는구나. 예. 아무튼 좀 괴리가 있죠. 제가 작업하는 거랑 뒤에 선생님 이 작업도 서재 작업들인데요. 개인전을 하려고 지금 작품을 좀 모으는 중이에요. 아, 아직 네. 개인전 하진 않으셨고. 네네. 여긴 또 이제 사람도 들어오고. 네. 오. 이제 제 조카들. 아. 예. 이제 서재 그림 같은 경우는 뭐 연필이나 저런 펑케스트라랑 다르게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한 아, 그림이거든요. 좀 내용이 들어간. 이미지로 강하게 이렇게 어필하는 것도 좋지만 또 어쩔 때는 또 조근조근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재 그림이 저한테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일종의 여기서 책은
공간을 만드는 뭐 벽돌 같은 그런 모듈 같은 거예요. 진짜 두꺼운 이런은 네네. 읽지도 않지만 막 넣어놓고 하면 왠지 뭔가 내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마음에 어떤 안정감이 든다고 네. 막 그런 느낌인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최근에 이제 가족들을 조금씩 넣고 있고요. 당연히 가족이 들어가면 스토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네네네. 네. 최근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족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네네네. 그거를 좀 작품으로 풀어봐야겠다. 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저한테 가장 밀접한 거 예, 그런 것들을 작업으로 풀었을 때 잘 되더라고요. 미술이라는 거 미술이라는 게 마법과 과학 이거의 중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뉘앙스인지 알 것 같아요. 잠이 들어있는데 책이 막 떨어지는데 깨우려고 이제 마치 마법사처럼 그렇죠. 새를 보내서 일어나라고 지시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사실 제가 늘 갖고 있던 생각을 이제 그림으로 풀어본 거예요. 아, 예. 선생님 지금 보면 이제 어쨌든 큰 시리즈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이제 계속 어쨌든 사랑을 받아오셨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계획하고 있는 저의 최종 목표 그러니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제 작품들을 가지고 순회전을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시작해서 뭐 아시아를 돌 수도 있는 거고 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아, 네, 아무튼 응원합니다. 좀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마켓을 어떻게 뚫어볼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게 뭐 상업적인 이유만은 아니에요. 다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 않는 작가들은 롱런하기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세게 듣겠습니다. 네. 아무튼 선생님도 그거 잘 준비하시고 네. 네. 또 그런 잘 있으면 또 찾아가서 보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